우여곡절 끝에 모래사장에서 탈출한 바이크는 단단한 길 위에 세워두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새 신발의 데뷔 무대였다. 오랜 기간 함께해온 트레킹화는 명예롭게 은퇴했다. 잘했다. 새 신발에서 신발가게 냄새가 난다. 요즘은 신발을 주로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옷가게에서 어울리는 옷과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인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다. 기억 속의 냄새다. 어릴 땐 특별한 날새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생일날, 학교 입학하는 날, 소풍날. 엄마 손잡고 간 신발 가게에서 나는 새 신발 특유의 화학 냄새에서 나는 거부감과 새로운 신발을 갖게 된다는 기쁨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감정 대립의 강렬함은 내가 오랜 시간 신발 가게 냄새에 대해 인상 깊게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새 신발에 대한 기쁨은 단지 신발뿐만 아니라 곁다리 부록이라 할수 있는 장학감을 주기 때문에 행복이 두 배가 되었다. 신발을 사면 장학감을 공짜로 준다고? 기적의 논리였다. 지금 생각하니 어차피 신발 가격에 포함된 조삼모사식 상술에 불과하지만 어린 나에겐 먹혔다. 당시 내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나처럼 이른바 만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시절 우리 모두에게 먹히는 전략이었다. 나와 형이 가졌던 만화 신발은 그랑조 신발, 팽이를 줬었다. 포청천 신발, 개작두를 줬다. 용도는 죄인의 팔목을 자르는 어린이용 장학감이었다. 2020 원더키디. 어릴 땐 별로 안 좋아하는 만화였는데 신발 밑창의 괴이한 테크놀로지와 만화의 암울한 세계관이 인상적이었다. 당시 2020년은 머나먼 미래였지만 지금은 과거가 되었다. 불행히도 인류는 아직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 바이크 수습이 끝났으니 텐트 칠 자리를 찾아야겠다. 적합한 자리가 있나 탐색 중 의문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마치 염소의 발굽처럼 갈라진 발자국. 1m 내외의 작은 개체. 내 짐작이 맞다면 이 녀석들의 정체는 축카파브라 녀석이다. 1994년 서인도 제도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섬. 가축들이 흡혈당해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괴생명체 축카파브라였다. 어쩌면 이들이 밀항을 했거나 한류의 영향을 받았거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 화물에 실려 국내에 유입된 것이 아닐까? 지구촌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다. 교통과 물류의 발달로 먼 국가와의 교역은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외국 물건을 수입하는 해외 직구도 많이 있다. 세상이 가까워지고 편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질병이나 악성 외래종의 침입도 쉬워지고 있다. 과거 흑사병은 유럽 지역에 국한된 일이었으나 현재의 코로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남미가 고향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별칭은 살인개미. 뉴트리아. 80년대 식용 및 모피 취득을 목적으로 수입했으나 성업성이 떨어져 농가에서 사육을 방치해 생태계로 번져나간 뒤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 황소개구리. 북미가 고향으로 1970년대 식용 목적으로 들여왔다가 농가의 관리 소홀로 생태계로 번져나갔다. 이외에도 베스, 붉은기거북 등 많은 외래종이 있으며 식물 동안 외래종의 침입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 한때 SNS 스타였던 핑크뮬리가 있다. 아름다운 외관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심었다가 특유의 번식력으로 생태계 위해성 2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도입 이전에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고 사업자들은 유행에 끌려다니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고라니 발자국을 추파카브라로 소개한 것은 외래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농담이었지만 내일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